파리 출장 가셔서 최종적으로 합의하신 수정 계약서입니다. 법무팀 검토는 끝났고 저번처럼 계약 변경 요구할 수 없도록 추가 조항 포함시켰습니다.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군. 마치 내 이목구비처럼. 인정? 인정. 점심일 정은 어떻게 되지? 얼마 전에 레스토랑 오픈한 부회장님 지인분께 가기로 한 날입니다. 그럼 같이 가서 식사하지. 저도요? 김 비서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와, 아기자기하고 예쁜 식당들이 엄청 많네요. 그러네. 전 부회장님 지인분이라길래 청담동 같은 데 있는 엄청 큰 규모의 레스토랑일 줄 알았는데. 좀 특이한 녀석이야. 원래는 진영그룹 후계자였는데 그 자리 마다했거든. 진영그룹 후계자요? 많이 친하신 분이에요? 부모님들끼리 아는 사이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거든.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도 같이 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많이 반가우시겠어요. 가보지. 네. 아, 마침 저기 있네.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졌네?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좋았었어. Always. 뭐래? 후계자의 특이한 녀석이라고 해서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다니. 근데 이분은? 어. 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김미소라고 합니다. 정유미예요. 영준이랑 다섯 살 때부터 친구인데 이렇게 여자친구 보여준 적은 처음이라 완전 신기해요. 대박. 완전 이쁘시다. 당연하지. 완벽한 나의 비주얼에 걸맞는 완벽한 여자야. 참, 나르시시즘도 여전하구나. 너 요즘도 그거 해? 아우라! 그렇긴 안 해, 경박하게. 나의 멋진 아우라! 이렇게 격조높게 하는 거지. 이건 오랜만에 봐도 웃기다. 그쵸? 이거 완전 재밌죠? 네, 뭐. 그랬구나. 다른 여자 앞에서도 했던 거구나. 들어가 보지. 식기 전에 드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네가 연애를 하다니 너무 다행이다. 난 네가 하도 여자를 안 만나서 혹시 나 좋아하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 대체 왜 그런 근거도 가능성도 없는 걱정을 한 거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적도 있잖아. 우리 다섯 살 때요. 아, 그러시구나. 소중한 추억이 많으시네요. 저기요, 저희 피클 좀 더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 좀 싸늘하고. 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가 어떻겐데요? 보기만 해도 함박 웃음이 지어질 것 같은 내 얼굴을 보면서 표정이 좀 굳어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오해십니다. 근데 부회장님, 어릴 땐 좀 개방적이셨나 봐요? 개방적이라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고작 다섯 살 때 결혼하자 말을 하셨다면서요? 좀 발랑 까졌던 것 같기도 하고. 김비서도 다섯 살 때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었거든? 어머, 저랑 부회장님이랑 같나요? 전 어릴 때 위험한 상황에서 절 구해준 오빠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결혼하자고 한 거고 부회장님은 그냥 여자한테 멘트 날리신 거고. 멘트?